안녕하세요. 성우 윤미장입니다. 이 예쁜 토끼는 일주일 전에 여기 이제 예쁜 토끼만 한 6마리 먹였었는데 이 토끼가 아기 토끼를 가져가지고 7마리를 낳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아기 토끼를 낳았는데 이제 집도 없었고 그냥 이 청소도 안 한 상태에서 6마리가 있던 곳에서 이 토끼가 말하자면 아기 토끼를 7마리 낳았습니다. 근데 이제 새끼가 검정 토끼 새끼가 3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뻐서 새끼 좀 한번 내보려고 이제 새끼 한번 낳게 하려고 이제 수토끼랑 같이 있었는데 수토끼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먹이다가 저희 집에 좀 먹이라고 갖다 줘서 그 토끼하고 이제 여기 암놈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. 근데 하나는 너무 이제 작은 거고 그래서 요 토끼가 제일 크니까 이제 아기 토끼를 7마리 낳았는데 이상하게 이 토끼는 겁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아기 토끼를 낳았으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건초도 깔아주고 이제 털은 조금밖에 안 뜯었는데 털도 조금 옆에다 놔주고서 영상을 이제 7마리 낳았다고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어미 토끼가 부종이 탔는지 밥을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지금도 이렇게 입맛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지금도 제가 브로콜리 입을 지금 이제 떼어다 줬더니 그거는 아침에 줬더니 잘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몇 개 떼어다가 지금 줬는데 이제 풀하고 지금 브로콜리 입을 이제 지금 배가 고픈지 조금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.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아기 토끼 7마리를 제가 이렇게 이제 보금자리를 잘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이 어미 토끼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잘 키우면 되는데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요 아기 토끼도 젖을 안 먹여가지고 이 토끼 아기 토끼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아침 저녁 이제 밥 주러 와서 이렇게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요 보금자리에서 있지를 않고 제 기어 나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미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배가 고파서 5마리는 죽었습니다. 죽고 지금 저는 이제 2마리가 지금 남았는데. 난 2마리도 바로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.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요 토끼가 마음이 안정이 됐는지 또 이제 밥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털을 저렇게 뽑았더라고요. 처음에는 털을 안 뽑았었는데 털을 몸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 아기 토끼 2마리 남은 거를 이렇게 젖도 잘 먹이고 털까지 다 덮어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기 토끼가 한 일주일 되니까 조금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정 색깔은 다 죽고 요 하얀 색깔 2마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토끼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 토끼는 굉장히 싸납지도 않고 굉장히 순합니다. 근데 왜 그 7마리를 잘 키우지 않고서 이렇게 밥을 안 주고 밥을 안 먹고 젖을 안 줘서 그렇게 아기 토끼들이 배가 고파서 이 토끼장 안으로 막 겨다니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2마리를 보여드리면 이제 엄마 닮은 토끼 2마리만 남겨놨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많지도 않고 2마리니까 아주 젖을 잘 먹여가지고 요 2마리가 하루가 다르게 잘 크고 있어요. 지금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2마리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제 엄마 토끼를 닮아가지고 하얀색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제 등허리에도 이제 검은 점이 이렇게 어미 마냥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도 이제 많지 않고 이렇게 지가 또 다시 겨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마리만 젖을 먹고 있으니까 젖도 충분히 먹고 그래서 아주 두 마리가 비슷한 아기 토끼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털을 이렇게 만지니까 엄마 토끼가 와서 젖주는 줄 알고 껑충껑충 뛰면서 막 지금 찾고 있습니다. 귀가 약간 검은색이 있고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. 색깔도 이제 이게 하얀색이고
이제 하얀색에 이제 무늬가 조금씩, 이제 검정 무늬가 조금씩 있습니다. 눈을 안 떴어도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. 오늘은 아기 토끼가 일주일 전에 7마리를 낳았는데 밥도 안 먹이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3일 전서부터 이제 이 아기 토끼 두 마리도 잘 돌보면서 털까지 뽑아놓고 이제 밥을 잘 먹어서 이 아기 토끼 두 마리는 잘 키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